그럼 이제 한번 뽑아주시죠. 8, 9 고등학교 랭킹 3위, 2위, 1위. 3위가 다빈이. 아, 김다빈. 2위가 보경이. 그 다음에 아까 뭐 기사 난 것처럼 진짜 최고였고. 1위는 로빈요. 자, 그러고 이제 신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당시 이제 파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학교 축구부가 많이 없어지고 그렇죠. 클럽 축구 개념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거를 허정무 감독님이 만드셨지. 그치, 딱 허정무 감독님께서 용인에다가 축구센터를 딱 설립하시고 진짜 잘하는 애들만 데려가겠다 테스트 봐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3차까지 테스트 하는데 네. 거의 한 1000명 이상 왔던 걸로 기억. 웬만한 초등학교에서 뭐 잘한다 하는 전국에서 다 왔네. 전국에서 다 왔고. 그렇다고 5학년들은 못 갔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렇지, 그렇지. 6학년들 전국에서 갔을 거. 우리 내 나이 또래. 뭐 8, 9년생이든 중학교 형들은 몇 명 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 선발이 됐어요. 그럼 1000명 중에 거의 몇 명만 뽑힌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원삼중 대감중 대감중 이렇게 뽑혔죠. 한 학년에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40명 정도가 뽑힌 거네. 형들한테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어쨌든 그 용인 축구센터 허정무 감독님께서 지금의 어떤 클럽 축구 방식으로 창단을 하셔서 중학교는 원삼중 대감중 다녀라. 하지만 너네는 어쨌든 허정무 용인 축구클럽 소속이다. 그래서 대회는 다 중학교 대회 원삼중 대감중 타이틀 갖고 그치. 나간 거죠. 뭐 어쨌든 그때 이제 1학년만 뽑았으니까. 아, 그러면 형 1, 2, 3학년을 선배 없이 와, 진짜 어떻게 보면 또 꿀이었네.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던 게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대회를 다 나가는 거야. 3학년 대회를. 3학년 대회를. 아, 진짜. 그럼 성적은 좀 어땠어요? 1학년 때는 거의 뭐 예선 탈락하고. 그치, 1학년 때는 힘들었을 것 같아. 2학년 추계가 마지막 때였는데 그걸 우승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다 제끼고? 전국대회? 내 기억엔 그래. 어쨌든 뭐 우승까지는 아니었어도 뭐 좋은 성적 냈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진짜 초 8, 9 에이스들만 모아놔서 88들을 상대로 그치, 그치. 우승을 했던 기억이.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거의 뭐 그냥 전국에서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 우승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대감중이랑 원삼중이랑 똑같이 컸잖아. 컸는데 중3 때 결국 누가 더 잘했어? 대감보다는 원삼이 좀 잘했지. 진짜 원삼중이 좀 되게 듣기만 해도 와, 잘하는 학교. 그때 그랬어. 잘하는 사람들만 데려갔으니까 사실 우승해야지. 우승할 수밖에 없는 멤버였고. 그럼 이제 그럼 원삼중 대감중에서는 그때 당시 조금 유행했던 고등학교 안 보내고 프로 보내기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없던 거 같고. 왜냐면 중학교 이제 졸업하면 이제 신갈고 배감중고 이렇게 진학시키고. 맞아, 맞아. 그 둘 중에 하나로 거의. 근데 이제 배감 중학교 친구들은 배감중고를 거의 다 올라갔고 원삼 중학교는 신갈고로 올라갔고. 그래서 원삼 중이었던 이제 이승열 선수는 신갈고로. 그렇지, 신갈고로 갔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망의 신갈고 얘긴데 2007년 대신갈고 89 신갈고 그 전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고등학교 지금까지 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끼리는 신갈고 89 세대 이제 전설이 조금씩 흘러 나오는 게 있는데 정말 소문대로 신갈고가 최강이었어요. 우승하자면 우승했지. 아, 우승하자면 했어? 그러니까 8, 9 때 나도 이제 좀 조사를 해봤어. 뭐 4대 천왕이라고 한다면 뭐 신갈고, 언남고, 금호고, 부경고 요 4개가 맞아? 이슈가 될 수 있잖아. 아니라고 하면. 아, 그치. 아, 근데 뭐 형 기준에 형이 많이 내 기준에는 배감종고는 못 들었네. 4대 천왕 배감종고는 안 됐고. 아, 진짜? 워낙 친하니까 애들이랑도 친하고 언남고도 잘했고 금호도 잘했고 부경도 잘했던 것 같아. 그럼 다 잘했던 것 같아. 그럼 언남고, 금호고, 부경고 중에 하나만 뽑아. 그럼 언남. 언남. 맞아. 근데 신갈고 언남고가 제일 89 때는 유명했어. 언남고도 잘했지만 춘계 때 신갈이 언남을 꺾고 우승한 그 기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게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는데 그게 왕중왕전이었어? 그때 당시는 왕중왕전이 없던 거 없었어. 없었고 그런 게 없었어? 그런 게 없었고 지금은 뭐 전국대회를 조금 나눠서 하잖아. 네. 그때는 한 대회에 다 나왔지. 고등학교 팀들이. 오케이, 그 기사를 한번 제가 틀어드릴게요. 한번
이게 이승열 선수 맞습니까? 아, 나. 어, 요게 누구죠? 그게 태영이라는 친구고. 여기가 이제 오재석 형님. 어, 재석인 것 같아. 신갈고는 지난 14일 전남 해남군 우술 인조잔디 1구장에서 벌어진 언남고와의 결승전에서 언남고가 잘하긴 했나 보다. 어, 잘했어, 잘했지.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뒤, 뭐야, 영문에 맞다이 했네. 뭐, 압도적으로 못 이겼네.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MVP는 신갈고의 이승열이 수상했고, 득점상은 7골을 기록한 백암고의 정한성. 골키퍼상은 신갈고의 이범영이 차지했다. 맞네. 아, 이런 거 어디서 찾는 거야? 아, 또 제가 다 서칭했죠. 그 89년생 축구선수들이 고등학교 때 진짜 춘추 전국 시대였어. 한 또래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게 나는 89였던 것 같아. 인정하십니까? 어, 많은 그쵸? 것 같아. 어, 89형들이 잘하는 형들이 많았어. 일단 뭐 신갈고 트리오 해가지고 이제 김보경, 박준태, 아 트리오가 아니구나. 김보경, 박준태, 김다빈, 이승열 맞죠? 요 네 명. 더 많았지. 다 얘기해보세요. 범영이도 유명했고. 아 그럼 어. 어. 재석이도 있고. 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니까. 그런 게 좀 어 그런 것 같아. 보경 형이 중앙 미드필더 보고, 형이 원톱? 나 원톱 보고. 그리고 이제 김다빈, 박준태가 사이드? 그치 그치. 아 진짜 그럼 못 막지. 어. 그리고 이제 언남고에는 이제 최정한, 서용덕, 김동이라는 트리오가 그치. 있었고. 민우도 있었고. 그치 김민우. 그 유상훈도 유명했어. 골키퍼? 어. 강원에 어, 있는 그 유상훈 형님. 그리고 이제 8구 때 또 유명했던 형이 베이징 월드컵 유일하게 4살 월반했던 조영철. 어, 영철이 어. 어, 잘했지. 김보경, 박준태, 김다빈, 이승열 이 4명 신갈 선수들 중에서 솔직히 제일 유명했고 잘했던 선수는 박준태야. 인정하죠? 어, 준태. 어. 다빈이가 최고, 둘이 최고 유명했어. 아, 그래? 김보경, 이승열은 약간 굳이 급 나누자면 밑에였어. 어, 그치. 동급 아니었어. 아니. 아, 진짜? 쟤네 진짜 유명했어. 그래서 내가 또 기사를 하나 또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김주영 선수 아시죠? 어, 주영이 형 어, 선배죠? 어, 하나 위에 선배지. 어, 내 선배인데? 내 호주 선배인데? 형 선배야? 아, 그래? 어, 너 신갈고 선배야. 아, 신갈고 어. 선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제 예전에 김주영 선수가 경남에 있을 때 한 인터뷰인데 축구를 잘해보고 싶었다. 신갈고에 가니 후배지만 대단한 선수들이 많았다. 그 한 학년 형들 말하는 거지. 밑에 한 학년 어린 이승열, 김보경, 박준태, 김다빈 등 내가 백암중 3학년 때 원삼중 2학년이던 친구들이 다 신갈고로 왔다. 당시 얘네들은 고등학교 레벨이 아니었다. 이승열이나 김보경은 뭐 꾸준히 잘했고 그때는 특히 지금 인천에서 뛰고 있는 박준태가 날아다녔다. 내가 본 애 중에 걔는 정말 최고다. 아무도 못 막는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애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두 골 넣고 게임 끝내는데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대학교 스카우트가 경기 보러 오는 게 고등학교 3학년인 나 때문이 아니라고 고등학교 2학년 걔네들을 보러 온 거였다. 그 정도로 이제 8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위 말해서 먹힌다 그러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형네가 다 뛰었어? 게임? 신갈고 형들이 어. 그러니까 위에 형들이 뭐 몇 명이 없었어. 아 그랬겠네. 이렇게 또 아까 원삼중 이렇게 올라오다 그치, 보니까 그치 그치 어, 그랬겠네. 오케이. 그러면 형 게임 뛸 때 이제 뭐 붙다 보면은 하나 밑에 90 내 또래가 어. 잘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어. 어 얘 얘 나보다 하나 어린데 잘하네. 뭐 이런 기억은 있어요? 어, 뭐 구경이나 한구경 형은 형네 학교잖아, 그치? 그치 그치. 어, 한구경도 그 8구 또래 때 게임 뛰었어? 올라와서 게임 뛰고 몇 명이 있었어? 주전이었어? 어? 아니 그러진 않았지만 구공 주전은 없었어. 왜냐면 우리 나이 때에 몇 명이었냐면 18명이 있었어. 3학년만. 아 진짜. 어. 그거를 뚫고 뛸 정도는 없었구나. 그치 그렇지. 그럼 만약에 구공 랭킹 1위 윤빛가람이 신갈고에 있었다면 게임 뛰었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아 진짜? 어, 가람이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아... 어.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형 2학년 때 어. 3학년 대회 뛰면서 다른 뭐 3학년들 중에 진짜 아, 이 형 88 88? 어 이 잘한다 진짜. 어, 이름은 잘 가물가물한데. 아 그래? 이름이 어. 기억 안 날 정도야? 근데 그냥 우리가 최고였다고.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오케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를 했으니까. 항상.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이제 뽑아주시죠. 어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랭킹 1위를 말할 때 뭐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어 뭐 왜냐면 대학교 가고 프로 가고 나뉘니까 8, 9 고등학교
학교 랭킹 3위, 2위, 1위. 뭐 주관적인 거 인정하는데 이게 근데 포메이션이 아 그러니까 포지션 때문에 아 그런 거 없어 뭐 없이 슬램덩크 보면은 포지션 상관없이 뭐 아 그거는 너무 크고 아 그래도 뭐 3위가 다빈이 아 김다빈 2위가 보경이 아 다 싱글로 뽑아? 어 아 다른 데 다 섞어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은 그냥 최고야 그냥 진짜? 그다음에 아까 뭐 기사 난 것처럼 준태가 진짜 최고요. 1위는 부동의 박준. 어, 준태. 진짜 빠른 그러니까 스타일이었지. 지금 키가 중학교, 아, 초등학교 때 키야. 테크닉도 엄청 좋고, 골도 엄청 잘 넣어. 그러니까 못 막아. 그 정도로 잘했고, 다빈이도. 나랑 준태랑 뭐 다빈이는 공격수였으니까. 난 다빈이 형이랑도 한번 게임 뛰어봤어. 엄청 말랐잖아, 다빈이 형. 그렇지, 그렇지. 4위 이승열? 나는 좀 더 밑에 어떤 것 같고 아 또 겸손하시네 또 춘계 MVP가 또 민우도 잘했고 아 김민우 굳이 다른 학교 한 명 껴주자면 김민우 민우도 있고 정한이 최정한 언남고 언남 연대 갔잖아 그렇지 그렇지 둘 다 연대 갔잖아 김민우랑 그리고 우리는 준태랑 다빈이가 고대 갔고 졸업했나? 내가 알기로는 도망 나간 걸로 알아 8, 9 형들이 잘 도망 나 고대 때 진짜 힘들었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 김익현 형도 맞아 익현 형도 고대에서 도망 나왔잖아 말 나온 김에 익현이 형은 탑10 안에 들었어? 익현이도 탑10은 들었던 것 같아 이제 자동으로 따지면 아 그래? 익현이는 중학교를 우리랑 같이 나오고 그 혼자 배감정고로 갔어 왜 돌연변이야 그 형은? 그러니까 걔가 좀 특이해 맞아 익현이 형 특이해 너 잘 알잖아 아 알지 익현이 형 댓글들 좀 읽어보면은 한양공고 김찬희 선수는 기억나시나요?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열이 형이 되게 오늘 말을 조심하고 있어. 그냥 못 들어봤는데 이러면 이제 막 좀 또 이거야. 책 잡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90, 뭐 92 이런 친구들이 신경을 안 썼어. 아 진짜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아까 말한 형들 다 좀 부심이 있었지. 구자철 형은 그거지 88 또래 때였지. 그치. 서정진 맞아. 정진이 잘했지. 89잖아. 어디지 학교? 보인 아니야? 그래 맞아. 보인일 거 아마. 서정진 보인 거 맞아. 89 랭킹은 솔직히 너무 금방 쉽게 넘어갔다. 주민규 선수 왔을 때 90 랭킹 했거든. 90? 애매해. 약간 2, 3위부터 우리 애매해. 아 진짜? 89는 그냥 박준태 하면 그냥 다. 89는 그냥 박준태 하면 그냥 다 알지. 그냥.